442, 올해 8월호가 당연히 나왔죠. 이게 7월 한 25일쯤 나왔어요. 2022, 23 시즌을 프리뷰한 이 442, 영국 최고의 축구 잡지. 이게 진짜 잘 나와요. 한국에서도 이게 원어로도 나오고 뭐 한국어로도 한국에서 나온 것 같은데 훨씬 비싸죠, 한국이. 여기서는 7파운드, 만 원입니다. 이거 자 볼게요. 보면은 이제 본 책이고, 이게 442. 본책 내용들이고, 여러분 여태까지 히스토리와, 이게 책이 정말 잘 나옵니다, 이거. 시즌 프리뷰. 이게 나왔어요. 프리미어십부터 2부, 3부, 4부 리그까지, 그 다음에 스코티시 프리미어십까지 아마 나올 거예요. Who will finish as top scorer? 해가지고 이제 순위가 이제 쭉 나오는데, 맨시티에 들어온 홀란드가 3대1. 살라가 5대1, 2위, 세 번째가 해리케인 6대1, 크리스티안 로날두가 11대1, 디에고 조타가 25대1, 칼럼 윌슨이 33대1. 여기 손흥민이 없네요, 이 새끼는. 다른 사이트에 보면 손흥민이 4위에 랭크된 것도 있습니다. 축구 잡지나 이 기간마다 다르게 예상을 하니까. 자, 프리미어리그 2023에서 나옵니다. 알파벳 순대로 아스날이 있고요. 자,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토트넘이니까 토트넘 포스퍼를 보겠습니다. 맨시티 8대 13,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얘네들을. 세트피스 스코어도 21, 콘시디드 한 골, 세트피스로 21골을 넣고 한 골밖에 안 먹었다, 이런 작년 기록이 다 나오죠, 지난 시즌. 자, 여기 보면 토트넘 포스퍼 나옵니다. 타이틀 오조가 14대 1이고, 세트피스 8골 넣고 10골을 처먹었다. 2골을 더 먹었네. 픽스처가 나오고요, 이렇게. 첫경기 6일날 사우샘프턴, 13일이 첼시 원정, 울버햄프턴 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FFT 버딕 3위에서 합니다, 3위. 왓 어 러블리 페이에서 이 손흥민과 해리케인 선수의 이 콤보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따로, 토트넘에 대해서는 따로 이거를 찍어가지고 이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지역팀 웨스트햄인데 9위 예상하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황해찬이 있는 울버햄튼 13위 예상하고 있네요. 뭐 토트넘만큼 관심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챔피언십 2부 리그 팀또 이렇게 나오고, 참잘 나오죠, 책이. 2부 리그 팀들이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다음에 3부 리그, 그다음에 리그 1 3부 리그죠. 쭉 나오고, 4부 리그까지 나오고, 리그 2까지 4부 리그. 오, 내셔널 리그까지 나오네. 5부 리그까지 나옵니다. 스코티시 프리미어십까지 나옵니다. 셀틱이 1위를 보고 있고, 레인저스가 2위. 나머지는 뭐, 힘들다고 보고. 위민스 슈퍼 리그 해가지고, 지소연이 첼시에서 뛰었던 5파운드인데 관심이 없죠, 여자 축구는 사실. 이번에 그, 유로드에 여자가 있었는데 영국이 우승했죠. 근데 뭐 솔직히 여자축구는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남자놈들이 못하니까 솔직히 별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442 이렇게 있다. 3 shoes for only 3 pounds. 야, 굉장히 싸죠, 처음에 이거. 이걸 하면은 트라이얼스 면도기를 준다. 이것도 싸게 이런 오프가 있고. World's number one football magazine. 그거 맞아요. 예. World Cup preview issue. 디셈버 이슈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시키면 3파운드 처음에 세 번, 그 다음에 이제 1년을 계약을 하는 거죠. 프린트와 디지털까지 볼수 있는 게 있습니다. 442였습니다. 442. For the Dreamers 시즌 프리뷰.